약을 처먹든지 네가 네 목숨 네가 끊든지 네가 신이 궁금하면 보여줄게. 얼마든지 천지 우주 기별을 못하고 살아있고 네 눈앞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으니 영원히 쭉 네하고 함께 같이 산다 하더라. 너 신랑이 안 미치고 눈안 도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개 같은 인생 살고 싶어서 먹나? 저 아이가 지금 명땜 수땜을 저 아이가 다 겪고 있고 부모가 닦아주지 않고 빌어주지 않으니 그래서 올한해 장애를 딱 입을 운세다.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이다. 네. 몇년 전에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방울을 손에 쥐어주시는 걸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달 후에 다시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방울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저한테 이 방울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점을 보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다니는 꿈을 꾼 후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제 아이들도 큰애는 귀신이 보인다 그러기도 하고 저랑 큰아이랑 계속 같이 같은 증상으로 몸이 좀 아프기도 해요. 머리 두통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 그러고 어깨도 아프기 시작해서 오른쪽 어깨는 갔더니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는데 가끔씩 보면 뭐가 누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상태입니다. 큰애는 방에서 혼자 본인 방에서 자려고 하면은 침대 위에서 처녀 귀신이 내려다보고 있기도 하고 좀 할아버지 귀신이 내려다보고 있기도 해서 무서워가지고 혼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가끔 아이도 배가 아프다고 할때 있고 머리도 아프다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점을 보러 갔더니 동자도 보이고 할머니 두 분이 따라다니면서 태아령도 있다고 저보고 가림굿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일을 할때 큰애를 데리고 와서 동참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딸아이한테 가는지 저한테 오는지 그게 보일 거라고. 둘째는 8살인데 아직 밤기저귀를 못 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뇨기과로 데리고 다녀봤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작은 아이가 피부가 또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점상출혈이라고 피부 안에 실핏줄이 터지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계절별로 해서 심해져가지고 대학병원을 서울대병원이랑 천안의 순천향대병원을 다니면서 피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솔루션 진행하고 나서는 아이들이나 저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신랑도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 신 받으려면 신을 받겠냐고, 신 받으라 하면. 신을 받아야 되면 네. 뭐 그런 대답이 어딨노? 근데 제가 불릴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근데 신을 네 마음대로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인간이. 아, 신랑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돼 있냐고. 정확하게. 어디까지의 범주를 너희들이 얘기를 하고 이걸 신청을 했는지. 신랑한테는 솔루션 할것 같다고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신랑이랑도 사이가 또안 좋고. 신랑은 거의 네 포기했지, 뭐.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신랑은 좋은 게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성격인데, 니는 꼭 이거면 이거여야만 되고, 저거면 저거여야만 되는 그런 이상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맞추다 맞추다 이제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네가 지금 우겨서 이 강행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우겨서 강행을 할 만큼 신랑과 자식들의 사주를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결론이 뭔데? 그냥 제 몸도 안 아프고 애들도 안 아프게만 하면 좋겠어. 근데 아플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인도. 그 원인이나 이유를 네가 굴복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네. 제자다 제자. 우리 같은 제자.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고 너희 친정열에 해먹던 할머니가 계시고 이 신랑 집 쪽의 성씨에서는 업으로 많이 위했던 가정이고 이게 지금 내려오면서 시어머니 때 시할머니 때 누가 이걸 개종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댁 쪽은요. 시댁에 관심이 없고 신랑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해야 되고 신도 궁금하고 조상도 궁금하고 말은 알을 핑계 대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고집이 세면 애한테 그런 표적을 줬을까. 벌써 이 집안에서 말명불이 너 친정열에 부려먹던 할머니 들어와가지고 니한테 예감 주고 육감 주고 직감 주고 시댁 알기를 개똥 나발로 알고 신랑 알기를 개똥 나발로 하는데 당연히 신랑 집에서 너를 치지 안 치겠나. 어릴 때는 몰랐어. 시집을 오고 자손을 내리니까 이 낳으면서부터 신랑 집에 조상이 차고 들고 너의 신감에서는 너의 친정열에서 차고 들고 하면서 이 아이들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9살 때까지는 삼신에서 지키지만 10살 이후로부터는 신에서 안 지켜. 9세, 8세 한 2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이렇게 부쩍 심하게 됐다고 명대마느라고 숫대마느라고 너의 신감물에 치이고 부부 사이에 상충에 치이고 신랑 집에 조상이 치이고 너의 신가물에 치이고 지 사주의 신가물에 치이고 신감이라고 해서 다 불리는 거는 아니야. 신의 벌전이 많고 네. 조상이 살 수가 많고 개종이나 아니면 산바람이나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서서히 혈기가 열리게 된단 말이야. 내가 신기를 갖고 있어도 네. 틈이 벌어지면 이 틈 사이로 있잖아. 들어오면서 네가 액바지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라 이렇게 흡수를 해버린다고 식구들 괜찮게끔. 신랑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상문이 났는지 이게 벌써 3, 4년 전부터 주당살이 상문이 딱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발동이 걸리면서 이 신감에서 머리도 아프고 어떤 때는 눈알이 빠질 것 같은 편두통에 그런 식으로 네한테 계속 들어왔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니한테는 꿈에 선몽을 자주 주거든. 신의 꿈도 꾼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많이 나타나요. 친정 동네 앞집 언니, 그 앞집 동생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객사했거든요. 무섭게 보면 악기 얼굴을 비슷하게 해서 저보고 빨리 가자고 엄마랑 저를 막 데려가려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으로 벌써 상문,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상문 누가 죽거나 소식을 듣거나 그런 죽음에 관한 상문살이 제일 많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계속 상문살이 뻗치면서 니한테 꿈에 선몽줄을 놓고 자몽줄을 놓고 신에서 주든 뭐 조상에서 주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 했는데 시그널을 줬는데 네. 그냥 나는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타난 그 살을 내가 맞는 것이고 네. 상문살을 내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고살도 내가 맞고 하니까 그때부터 몸이 계속 또 아픈 거야. 네. 그리고 친정열에 증조 할머니가 이 사당 같은 거 있잖아. 벽사 이런 거를 신주단지 모셔놔놓고 위하고 많이 빌었고 너가 할머니 절에 많이 다녔고 친할머니가 개종한 것 같아요. 개종은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신이 왔다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텐데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디로 가야 자기가 살겠노? 예배당을 갔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위에 할머니는 무당을 해먹었단 말이다. 그 친정열에서는 꺾어졌으니까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왔을 것이고 시댁에는 업을 많이 위하던 가정이다 보니까 업의 신명이 네. 딸내미한테 와서 느끼게끔 해주고 왜 네가 알면서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안 하고 네 혼자 앉아가 점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고 있으니 근데 그 여파가 어디로 가는 자식한테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 그리고 신랑 집에 물어볼게. 여기에 할아버지 자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나?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 좀 일찍 돌아가셨대. 암으로. 여신이 아닌데. 그럼 아버지 시아버지 형제들 중에? 아버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고모가 다섯 분인데 제일 큰 고모가 자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청춘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네.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서도 또 고모 할머니 니한테는 네.
거기에서도 또 들어오고. 그래, 너희 친정열애 같은 경우에도 윗대 증조 모였던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이 계신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빌었다. 잘 달라고 빈 무당 할머니는 거의 무당이었다 해도 과언 아니고, 그 다음에 제출을 얻어서 자식을 얻은 할머니는 너희 할아버지를 낳았다 이 말이다. 너희 당대에 지금 할아버지 자에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 분이라고. 그러니까 증조도 두 분이고 너희 할매 때도 두 분인 거야. 맞아요. 할아버지가 한번 결혼하셨다가 헤어지시고 현재 저희 친정아빠를 낳으신 할머니랑 같이 결혼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이 있다 해도 자식한테 다 그걸 못 받고,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신 거야. 자식한테 효도 못 받고 지 일신도 벌을 받아서, 조상 주력에 벌을 받아서 자기도 좋게 못 죽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할매가 가장 니한테 많이 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아픈 거야. 일단은 매갈 따가리 하나도 없고 힘이 없고. 그런데다가 할아버지 형제자 청춘 일찍 가신 분 있지, 아까 시댁에서 말했던 그분들이 한 번씩 교차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너희 신랑하고 불이 한 번씩 확 날 때도 있고. 네 나쁜 버릇이야,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는 거 하지 마. 네.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해. 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 제대로 안 나면 사고가 나거나 급살이 오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렇게 불행한 일이 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 이것들을 다 닦아야 신으로 가든 집에서 엄마로 살든 아내로 살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네 몸을 자꾸 꺾어버린다고. 가려낼 건 가려내고, 닦아낼 건 닦아내고, 걷어낼 건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 판단을 반드시 내고 나면 괜찮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오늘의 솔루션은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네. 구슬할라 하니 답답하다. 아, 돈 주고 구타로 가면 끝나는 문제를 네 욕심에 의심이 많아서 네 욕심에 뭐 이렇게 하면 너희 가정이, 네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한다고 내일부터 너희 가정이 좋아지나? 그런 신은 없다. 조상 없다 하고 이때까지 살다가 와, 네 몸이 고러우니까 참나. 네 말 맞다나 네 친구인가 하고 입방아를 찍고, 그래 입방아를 찍어본 결론이 뭐였는데 한번 물어보자. 결론도 없는데, 신도 모르는데, 조상도 모르는데 뭐라고들 씨부리고 쫓아다니면서 입 맞추고 하노. 그러니 오늘날에 이시가정 권씨 명당에 저 아이들, 뭐 저 중대 같은 저 부인을 보고 살리겠나, 저 새끼들 다칠 운세도 막아주고 장애 입을 운세도 막아주고 사라질 운세도 막아주고 하고자 여기에 들어섰다. 천지 우주 기별을 못하고 살아있고 니눈 앞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으니 영원히 쭉 니하고 함께 같이 산다 하더라. 근데 벌이 내려서 있으니 눈도 가려지고, 쉽게 말하면 맑은 전기는 없고 눅지고 처지고 음습한 음산한 기운만, 귀기의 기운만 있고 신의 기운은 다 어디로 흩어지고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차례차례 제차례로 부정영정을 한번 가리러 가봅시다. 이시가정 권씨 명당을 둘러보니, 예. 누가 이렇게 개고기를 먹노? 친정아빠라. 큰언니랑 저요. 네가 제자 사주로 태어났는데 절대 이 세계에서 개를 다루면 안 되는데 너희 신랑이 안 미치고 눈 안 도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맞습니다. 개 같은 인생 살고 싶어서 먹나? 이 구슬 하고 싶지가 않다. 너무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이시에서는 너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단다. 조상도 그거 먹고 나면 니도 미치고, 그거 먹고 나면 너희 신랑하고 첫 싸우게 되고, 그럴 때마다 애 새끼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시 가정에서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한다. 팔, 다리, 사지를 다 끊어놓고 약을 처먹든지, 니가 니 목숨 니가 끊든지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니가 신랑 잡아먹고 새끼 잡아먹어봐야 이게 끝나는 거가. 니가 신이 궁금하면 보여줄게.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리시리 말려갖고 집에서 니만 벽에 똥칠하고 아야지 하면서 살고 나머지는 다 급살로 한번 보내봐.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순리를 따르고 살아야지. 무지한데 무식하기까지 하니
저 새끼들이 무슨 죄가 있노? 너를 보고 살리겠나? 새끼들을 보고 살리지. 그 좀에 있다가 학교생활 그만하고 일신에 고난 지고 정신병원 가기 생겼다 지금. 그러니 오늘날에 이 시가든 권씨명당 계부정 영산에 들어서 영산사를 한번 벗기로 가봅시다. 가정 권씨명당을 둘러보네. 예. 산천에다가 전기 받으려고 많이 빌고 산만 봐도 예쁘라고 물만 봐도 예쁘라도 이 시가정이 분명하다. 청춘에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 한번 일찍 내려오시면서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한이 되고 언이 되고 이놈은 손부야 너는 누구지 귀신이더냐? 내가 있다고 너한테 그 아무리 예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계속 보여주면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을 해도 알아주지 않고 어디 십자가에 계곡이 영천에 우리 집도 엉망진창이지만 너희 집은 더 개나발이다. 오늘은 권씨 가정에 네 아무리 신기가 출중하다 한들 다야 없을 것이며 시 할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들어오신다. 가자. 이시가정이 증제의뢰 할아버지하고 시할아버지 형제자하고 시할아버지 말고 시아버지의 형제자하고 이렇게 세 분이 내려서서 니한테 한지고 원지고 우리 가정 우리 명당 한번 알아달라고 다툼을 넣고 너 일신을 이렇게 때려 눕히고 어? 맨날 너희신랑하고 싸우면 내가 저 새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없다 싶고 그러니까 야가 이시가정 조상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이시가정 집안에도 관심이 없고 이시가정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살았다. 그게 우리가 앞을 서가지고 나도 이시긴 하나 이시에서 우리가 있는지를 알아주지를 않으니 이시를 보고 같은 조상이지만 이가 갈리고 이시 짓고서 원망하게 되고 네. 니를 통해서 왜? 니가 신기가 있고 신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노? 니가 예감이 빤하고 직감이 빤하고 육감이 빤하니까 니한테 와서 그런 원망된 마음 서러운 마음 이시 이가 갈리는 마음 화딱지 나는 마음 그랬던 마음을 우리인 조상이 다 줬다. 우리가 그랬던 거 이 조상들이 와서 니한테 강호를 씌우고 한 번 와서 가시손이 돼서 젖은 몸이 되어 들어와서 또 답답하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터지라고 만들고 여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숨기고 살고 네. 자식이 있으니까 또 살고 이거는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마음이 아니다. 너 신랑도 그래. 어찌 너만 잘못이겠느냐. 대대손손 내려오는 조상 잘못도 있다 이 말이다. 네. 울기가 나고 박기가 나고 이 가슴에 이렇게 했던 거 오늘은 좀 닦아가고 네. 그럼 우리는 100%는 다 하면 5%도 그래도 곤백 반이라도 풀고 네. 고맙다. 선생님을 통해서 이 원정 풀고 그래서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이시가정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가 한 분이 네. 좀 일찍 돌아가셨다.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당대 할아버지 말고 시 이 할머니가 이 속에 병이 좀 생긴 것 같아.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좀 생긴 것 같아. 시할머니요. 그래서 한 번씩 너희 신랑이 소화불량이 오고 그 할매가 누구한테 너희 신랑한테 내 손주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와서 한번 만지면 장이 탈이 나고 내가 가시손이 되어서 너 신랑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너 신랑이 그렇게 한 번씩 아팠다. 이 할매가 니한테는 왜 안 갔겠노? 니한테 서러운 마음 주고 눈물 나는 마음 주고 나도 살아보고 싶었다. 자식들 나눠놓고
부모들이 다 못하고 네. 내가 누워서 죽을 때는 서른 마리 받고 그러니 떠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상사춘에 걸려서 내 눈물 짓고 니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 닦아갈 터이네 어디 알아 짐작가라 네. 가자 오늘날에 우리 권씨 가정 정저열에 때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 여기 할머니는 무자자손이라서 자식을 못 낳아서 네. 네 눈물 짓고 삼신당 전에 들어가서 불 켜놓고 백일기도 하고 그러니 반무당 아닌 무당 해먹던 무당 내가 되어서 말명풀이가 되어서 내가 니한테 왔다 너한테 와서 그 칠성 한번 풀어보자고 네. 그 신감 한번 풀어보자고 네. 무지한 너가 애미애비 예배당 다닌다고 계곡이 영천에 뱀 사주에 너는 선택권이 없었다 네. 내가 닦은 공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 권씨 가정 개 같은 가정이 됐고 돈밖에 모른다 네. 그래 너가 아버지 형제자 네. 응, 내가 아버지 형제자 네. 청춘가구 서여갔는 여도 고모자 나가지고 없앴는 조그마한 애기 네. 너한테 와서 동자 애기 선녀 애기라고 맨날 네. 애기들하고 먹을 것 갖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네. 힘싸움하고 힘겨루기 하고 네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앞을 섰다 네. 응. 네 엄마도 유산을 했다 네 응. 여기에 같이 와가지고 니한테 팔라다 팔라다 헬라다 팔라다 이만 못다 저만 못다 이랬다 저랬다 이겨먹기 하고 네가 그러고 살았다 네. 그랬던 그 줄도 오늘은 다 닦아갈 터이니 네.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네. 이 권씨 가정에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할머니들이 공덕삼천 많이들 있다 네가 상상 이외로 그래서 내가 그러자 무당 났던 가정이라고 네. 어마무시하게 맑고 깨끗했는데 네. 네가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산소 산바람에 개고기 바람에 개종 바람에 네. 너희들 중에 하나가 안 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랬던 거 오늘은 싹 닦아주고 네. 신의 가물이 있다 한들 이정성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모수전에 들어오는 살들은 다 막아주고 네. 네가 정말 제자라면 신의 가리를 연금한 스님한테 가서 신의 가리를 네. 똑바로 잡고 그 신의 가리에서 신에서 불리자 하면 닦아서 네. 네가 불리는 거는 그 다음 순서다 이 네. 말이다 차례차례로 조상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싹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권씨 가정에 네. 이게 뭐 숙목자가 숙모자가 됐든 네. 당숙자가 됐든 여기에서도 자살고혼 그래서 맨날 니한테 살아볼까 죽어볼까 답답한 마음 주고 네. 그리고 니는 잘 모르겠다 하는데 니가 학교 다닐 때든지 어쨌든지 스무 살 이쪽 저쪽에 네. 여자 혼신 이렇게 해서 지금 따라 들어온다 그래 너희 조상보다는 이 허주가 가장 많이 앞을 서서 니한테 요사나부를 부리고 신은 계시지만 첫째로는 일신에 사지가 아프도록 다 눌러놓고 찍어놓고 따라들고 묻어들고 이렇게 들었단다 네. 그랬던 거 오늘은 싹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네. 가자 오늘날에 이시가정 권씨 명당을 판단 내자고 들었으니 네. 올해 아홉세 이소율이 네. 사고 나가지고 다칠 운세다 저 아이가 지금 명땜 수땜을 저 아이가 다 겪고 있고 부모가 닦아주지 않고 빌어주지 않으니 네.
그래서 올 한해 장애를 딱 입을 운세다. 그래서 저 아이가 지 신변이 고롭고 괴로우니 엄마 헬프미 헬프미 이런 게 보여요 들려요. 무당집에 가게 만들고 무당한테 가서 저 아이 명사는 곳을 하고 복사는 곳이라도 하라고 네. 조상들은 앞다투어서 저 아이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었다. 네. 그래서 차례차례 저 아이한테 사고수 살수가 들어오는 거 네. 다칠 운세가 들어오는 거 그거 막아주니 막아줄터이니 네. 네가 신을 하든 뭘 하든 가리는 해주겠지만 네. 나는 관심이 없다.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이다. 네. 그러니 다가갈 타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어느 팔에 들어보고 싶어? 몸을 한번 풀어봐야지. 다 풀어가지고 그게 조상이 됐다면 조상도 풀어줄 것이고 네. 신이 들어오셨다면 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기운을 아이한테 뻗지 말라고 박자들을 흔들어서 네가 풀어라. 가자! 누가 와서 그렇게 울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 어, 그래, 눈물이 난다. 여기 쳐다봐. 여기 옷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어, 잡고. 이거 흔들면서 누구신지 물어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네. 니를 울릴 때는 답답해서 울리겠지, 내처럼. 가자! 아빠 할머니가 떠올라요. 이 권씨가정의 할매 맞지요? 네? 어, 맞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 느낌적 느낌으로. 권씨가정 할머니였다. 예. 와서 왜 불쌍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만 계속 떠올라요. 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울겠지. 죽은 능력으로 막을 힘도 없고. 이 정성 끝에 할매는 풀고 가더라도 이 자손이 어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응? 뭐 이 자손들이 못 깨웠지만 할매처럼 그렇게 벌받아서 죽는 거지 뭐.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려고 사는 거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해주고 가든지 안 그러면 안 풀어줍니다. 네. 가자! 다 풀었어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신감 아니니까 신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살이나 잘 벗기고 살아라. 네. 그래서 오늘날에 딸내미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는 잠시 잠깐 물려줄 테고 니는 제자이긴 하지만 벌이 너무 많아서 니가 스스로 굿하면서 계속 닦아 나가야 돼. 네. 궁금해도 하지 말고 니가 많이 닦아라. 네. 하자, 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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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가정 권씨 명당에 살을 살 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 이시가정에 산수 이장 빠라. 권씨가정에 산수 이장 빠라. 그래서 저 아이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니 잠시 잠깐은 막아가나 너를 돌보지 않으니 동물이 다 파고 뱀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그러니 자 정신에 정신체 영체가 들어가서 알을 까고 있는 형국이다.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 장난 온다. 네. 정신 장난. 네. 그 병을 잘 막아가란다. 네.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에 이시가정 권씨명당을 둘러보니 살에 살 수가 너무 뻗쳐가지고 개종바람 누구 말 맞다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유 그래도 조상이 돌봤는갑다 그런 소리도 지금 못 듣고 살게 생겼다 저 자손이 조금이라도 크면 신가물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쳐가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신이네 아니네 소리 하지 말고 네. 들어오는 조상살이나 신살이나 사수살 벌전살만 잘 벗겨도 네. 너희 가정은 문제없이 산다 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가자 한 가지 물어보자. 이시가정 권씨명당에 네. 그래 그때 집을 고쳤는지 쇠를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목신을 달아 네. 너희 신랑도 직장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니 벌이 너무 많이 져 있으니 한 번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네. 작게라도 조상을 위해주고 살에 살수를 3년 정도는 열심히 네가 조그마한 네. 돈을 들여서 신랑하고 은원하고 공론해서 네. 조상을 위해주는 건 위해주는 거고 그들이 지은 벌은 너희 새끼한테 다 차고 들어가니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을 네. 닦아가고 명을 이어가고 맑고 깨끗하게 네. 그래야 네 일신도 너 조상들이 걸린 것처럼 암에 안 걸리고 네. 자살고혼 원한 상사 들어와서 마음 이렇게 안 하고 막아갈 수가 있다. 네. 그러하니 딸내미를 통해서 이렇게 줬던 거 네. 살이 살수를 다시 한 번 더 맑고 깨끗하게 걷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지 네. 가자! 오늘날에 이정성을 드리자니 이시가정 권씨명도 첫 번째도 일신이고 첫 번째도 명이다. 너희가 이 내 가족이 아름답고 예쁘게 소원성취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명예를 출세를 할 수 있다. 네. 오늘날에는 첫 번째 너의 신은 나는 모르겠고 네. 뭐 어디 가서 신을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재주 좋은 선생님은 너를 신을 내리겠지. 그럼 뭐 구탕에서 같은 선수를 만나면 되는 것이고 내하고 잘해먹는다는 보장도 없겠고 나는 보니 벌이 너무 많으면 신값은 20%고 벌전이 80%다. 네. 이걸 다 닦기 전에는 신값이 발부가기 힘이 드는 것이고 네. 그러니 저 새끼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엄마한테 그거를 알리는 시그널은 알아달라는 것이고 아이의 네. 명땜 수땜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정성은 아이 때문에 하는 것이고 명정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나 이만큼 일러주고 예. 이시가정 권씨명당을 위해서 터전명당마다 진두지휘에서 진기를 내릴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올해 요번에 한 사례자는 신감인 제자는 분명해요. 이게 제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불려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조금씩 아팠고 조금씩 그런 이상현상이 있었어도 잘 이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살았는데 자기는 괜찮지만 뭐 자기는 팔다리 아프고 이런 거 수술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식한테 벌써 표적을 주고 눈으로 보고 꿈으로 선몽받고 귀신도 보고 신도 보고 하는 지금 상황이 오다 보니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제자를 안 하면
자식한테 신이 간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주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 솔루션을 신청하게 됐는데, 둘째 아이가 7살이고 큰아이가 10살인데 벌써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귀기들을 본다라는 거는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당이 되고 안 되고는 저 또한 관심이 없고, 저 부모나 아니면 조상이 못 닦은 공로 때문에 이 아이가 직격타를 맞게 생겼으니까 저 아이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개고기 영산의 벌전을 좀 중점적으로 닦아내고 삼신할머니의 지기를 받아서 명이어가고 다치지 않게끔 저희들이 오늘 그런 솔루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 아이가 2, 3년 동안 보이고 들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혈기가 막아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공덕을 드리고 개고기를 좀 멀리 하면서 정성을 좀 드리라고 오늘 솔루션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계속 가슴이 꽉 막힌 게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었는데요. 솔루션 하고 나서 숨 쉬는 것도 좋아진 것 같고 가슴도 답답했던 게 뚫린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칼 같은 거로 가슴 이렇게 해주실 때 많이 좀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방울 들고 뛸때 그냥 계속 그냥 막 서럽고 눈물만 나더라고요.